할렐루야! 12월 19일 청소년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암송 구절을 선포하고 시작합시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3장 4절 말씀. 아멘. 이제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정욕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내 영이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의로운 왕이 주시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한 주 보내셨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 중에 피파 게임 좋아하는 친구 있죠? 또 어떤 친구는 손흥민이 나오는 해외 축구를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월드컵 한국 경기는 꼭 챙겨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월드컵 성적이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2002년 월드컵입니다. 이때 한국팀이 4강까지 올라갔었어요. 이때 대한민국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붉은 옷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함께 응원했었어요. 시청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진 보이죠? 이 사진 한 장이 그때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가장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본선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16강에서 탈락했었어요. 그때는 모두가 암울한 분위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우울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유는 리더의 차이였습니다. 최고의 성적을 낸 리더는 선수들을 실력으로 채용하고 훈련시키고 전략을 잘 짰습니다. 반면에 최악의 성적을 낸 리더는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싶나요? 아니면 패배의 좌절감을 맛보고 싶나요? 제가 너무 당연한 걸 물었죠? 아마 모든 친구들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싶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승리가 보장된 삶,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1절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들을 잘 보호하고 건강하게 기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서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해야 하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1절에 나온 목자들은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목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목자는 유다의 많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보살피고 안전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들이 백성을 도리어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며 망가진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흩어졌던 양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생육하며 번성할 것, 새로운 목자들을 세워 두려운 일, 놀라운 일,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긍휼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메시아, 즉 구원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며 완전한 승리와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의로운 자를 왕으로 세워 이 땅을 통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오셔서 무너진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패배하는 삶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전에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을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양들을 굶겼습니다. 제때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위험 속에 덩그러니 놓아 해를 당하게 방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자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이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으로, 가정에서 자녀로, 교회에서 청소년 부서 일원으로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역할에서 거짓 목자처럼 행하는 일은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학생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학생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다면, 예배 시간에 늦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한다, 징계한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죠? 맞아요.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패배자의 삶을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그냥 휩쓸려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참 기쁨이 있는 삶으로, 참 감사가 있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패배하는 삶에서 돌아서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패배하는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 리더에게 자기의 백성을 맡기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5절에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라는 표현 속에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이분이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가장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 600년 뒤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로 정의와 공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삶이 진정으로 승리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입시 지옥이라는 현실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 고민을 예수님 안에서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깨져서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것 같은 순간이 올 때는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져서 위로를 얻고 사람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주님께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감사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매 순간 승리를 경험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청소년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 리더들이 가졌던 이기적인 마음, 남을 이용하며 구속하는 태도로 패배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로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청소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패배자의 모습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 악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죄짓는 그 마음들을 돌이켜서 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기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우리 청소년과 학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패배하는 자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주님 고쳐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승리의 삶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승리의 삶은 예수님으로만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승리를 매 순간 경험하고 적극적으로 승리를 감사로 표현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 주님 찾아가시어서 주님이 친구 되어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직접 만져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패배의 자리에서 적극적인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긴 그러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소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를 선포하는 청소년,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청소년들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샬롬!